저는 이것은 참여를 못한 적이 대부분이요. 또 그리고 학생들을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와 계신데요. 여러분들을 데려가고 한조선학교에서 개최한 제32회 학생 선발설계 콘테스트에서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3단계를 만족하는 친환경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 설계로 최우수상 지정과제 부문의 미생학계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자유과제 부문입니다. 3장 최우수상 자유과제 부문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장윤규의 17명 이 사람은 대한조선학회에서 개최한 제32회 학생선박설계 콘테스트에서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최적설계 방안으로 최우수상 자유과제 부문의 입상학회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문규. 아닌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닥친 큰 문제이자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문제. 플레이트와 스티커의 제어 및 주제를 참고.